반갑습니다. 열풍킴 어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모발은 좀 굵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고 머리는 앞전에 한번 펌을 했었던 모발입니다. 근데 건강한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로틴 A로와 탈색약 9%로 해서 제가 탈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아이롱 펌도 하고 그 다음에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한 다음에 산화제하고 그 탈색약 산화제 9%하고 탈색약을 믹스해서 네, 지금 네,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9%입니다. 네, 9%로 저희가 네, 도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지금 탈색 9%에서 지금 두 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세척을 하고 나서 펌아웃 들어가겠습니다. 네, 머리가 굉장히 짱짱하고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아쿠아 프로틴 A하고 탈색약하고 산화제 9%로 해서 제가 탈색을 했습니다. 네, 세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쿠아 프로틴 A하고 네, 저희 pH 9.0으로 지금 연화를 받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16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동시에 예, 염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쉬 그레이로 해서 저희가 염색 중화 없이 바로 예,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염색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아쿠아 프로틴 A로 예, 탈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염색 파마를 하고 다시 한번 애쉬 그레이로 염색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들 보시고 예, 중화하고 샴푸한 모습입니다. 예, 완전 건조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